언젠간 역시 내 방송이야. 뭐래도 창피하지가 않아. 요새 나른 방송 막 가잖아.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, 분위기가 방송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시네. 네, 저 정상인입니다. 내가 내 방송에서 하는 게 재밌어. 요새 막 다니다가 좀 바빴어. 댓글에 그게 많대. 내가 이제 그 촬영해주러 갔다가 여성 모델들하고 사진 찍은 거 보고 지유 학생이 마음이 너무 다치고 골병 들고 막 어때? 어떻게 알았지? 골병 들었어? 괜찮은 척 해도 기분 별로야? 솔직히 말해. 아, 좋진 않지만. 좋진 않지만. 그럼 뭐 어쩌겠어. 그게 다 일이야. 좋아서 하는 줄 알아? 좋다고 형이 운전 좀 운전을 사람이 없다고. 어떻게 하냐고 그까지 운전해달라고. 촬영해줄 사람이 없다고 촬영.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래 충이길 위해서라면 그래서 간 거야. 다 일이라고. 그 내가 그런데 안 가서 일 안 하면 자기가 나가서 일해야지. 자기가 일해서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. 손은 따닥따닥따닥 히히히. 아 이거 말 이거 말 아 머리 말 손은 어떻게 보냐. 손은 요새 소를 못 봐가지고 음메 소는 어떡할 거야. 소? 점심은 소고기 먹자. 왜? 소기 뭐가 중요해. 밖에서 다니다 보면 여성들도 있고 한 거지. 모델분들이 좀 예뻐서 그런 거지. 아, 자기도 괜찮아. 자기 진짜 거의 모델 뺨 싸고 아니 우리가 행복한데 왜 이렇게 그 오지랖들이 넓어.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나는 내 입으로 막 내가 막 엄청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. 그 누구같이 그렇지 않잖아. 난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. 아 그것 때문에 또 상한가 하나 맞았어. 뭐? 진양산업이라고 있거든. 그게 그날 그거 하고 다음날 상한가 왔어. 왜? 오세훈 테마주 그래가지고 나는 배당 벌라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게 올랐어. 팔았어. 좋았어. 호우! 야 장이 어저께 미국 주식을 좀 사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현금들 살살 털어가지고 막 샀거든. 어저께 조정을 확 받았어. 테슬라가 1700슬라가 됐다가 쭉 빠진 거야 기술주들이. 근데 나는 우주의 기운을 느껴져. 시중에 있는 돈 이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다른데 미국 시장은 정말 좀 합리적으로 컨택트 주는 좀 천천히 갈 거고 먼저 언컨택트 주들이 너무 쫙 뽑은 느낌이 있어. 그래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야. 그거를 이제 한 얼마 며칠간 조정을 받을까 고민했는데 길게 받을 것 같진 않더라고. 그래서 어제 테크주도 좀 샀거든 아침 시초가에. 와 하루는 바로 그냥 돈들이 밀려오는데 그 미국에 돈 밀려오는 그 느낌 있잖아. 그게 느껴지더라고. 근데 한국 시장은 더 세. 더군다나 지금 막 한국판 뉴딜 했잖아. 한국판 뉴딜. 한국판 뉴딜 뭐야? 뭐 했겠지 뭐. 내가 이거 쫙 읽어봤거든? 없어 한국판 없어. 그냥 돈 이렇게 쫙 뿌리는 거야. 그리고 그런 거지 돈 뿌리잖아? 이거는 내가 이게 정권 비판하는 거 아니야. 사람도 오해하는데 나는 정치적 성향 그런 거 없어. 그냥 나는 누구 사람 그런 거 없어. 개별적 사안 갖고 얘기하는 거야. 이거는 똑같아 자나 우나 그냥 돈을 막 그냥 퍽 붓는 거야. 그러면 이 돈들이 옛날에 내가 IT 버블 때 룸사람에서 막 주차했거든. 돈을 진짜 엄청 뿌렸고 그 돈이 어우 그 말도 못해. 근데 적재적소에 안 가. 그거 그냥 이제 친한 사람들 사업 뭐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냥 구색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냥 돈 다 뿌리고 돈 다 샌다고 그거. 그거 안 바뀌었어. 지금도 그래. 그나마 그래도 인프라 투자 있잖아. 막 고속도로 깔고 전철 깔고 이런 것들은 그거라도 남아 시간이 지나면은. 그래서 GTX 같은 거나 그런 인프라 외곽 쪽 인프라에다가 사실은 건설 투자다 우리는 쏟아부어야지. 막 디지털 그 민간에서 할 일이지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. 이렇게 돈을 뿌리면은 돈은 그냥 하루를 녹긴 녹는다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세상이 그렇게 그냥 돼 있어. 또 지금 또 토건 좀 막 욕했다가 또 토건에다가 막 그럴 순 없잖아. 그게 가장 서민들한테는 가장 빠릇빠릇하게 돌거든. 식당들도 막 돌고.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관심사 뭐야?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. 한 1년간은 엄청 좋을 것 같다.
그동안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하락 추세였어. 근데 딱 3월 20일 기점으로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그 기본의 그 박스를 깼거든. 전고점 한 26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고점까지 간다. 아 당연히 한 번에 이렇게 쫙 가진 않겠지. 지금 2200인데 쫙 가진 않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간다 갈 수밖에 없다. 그게 느껴져. 더군다나 지금 이게 부동산은 끝났어. 부동산은 떨어지진 않고 좀 저렴한 것도 올라오는데 고가 주택은 이제 천장권은 이제 대략 됐어. 여기서 막 크게 확 돈이 따라 붙어가기는 어려워. 불가능해. 수익이 이게 역마진 나서 그래. 수익률이 안 나와. 있는 사람들만 홀딩하는 거야. 잃은 사람들의 그 심리는 그거야. 이거는 징벌적이고 비정상적이다.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다. 어떻게든 버티겠다. 그럼 정권이 바뀌든 이게 경기가 죽어서든 이건 돌아선다. 마인드 그거야. 그래서 안 못 버티는 사람들 물량 좀 나오겠지. 근데 그런 거는 시장에서 해소가 되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전략으로 간다. 내가 이제 주변에 자산가를 봐도 다 똑같아. 다른 데다 파는 사람은 없어. 그냥 나 무서워서 이제는 막 팔게. 다시 세금 60% 70%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없다고. 그건 불가능한 거야. 그러니까 정책을 풀 때 그 인간 본성하고 상호작용 연쇄 반응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야. 이렇게 부동산 사실은 거래량주 죽어버리고 하면 서민 경제는 안 좋아. 그리고 이번에 누진로 이런 거 풀잖아. 그러면 이 사업 이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막 챙겨 간다고.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이제 뭐 하겠어? 부동산 사겠어? 못 산다니까 이제. 종부세 이제 6%야 6%. 뭐 하겠어? 주식 밖에 답이 없다.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기운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돼 있는 거야. 우리 막 주식 들고 있잖아. 내가 밸류에이션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걸 뚫고 막 가는데 나 안 팔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. 밑에서 털렸는데 위에서는 안 팔고 있다니까. 비논리적이잖아. 그렇잖아. 팔아야지. 똑같이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고 그냥 또 꼭 들고 있어. 돈이 몰려. 우주의 기운이. 우주의 관심사가.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이 되잖아. 빅데이터 수집 보면은 사람들의 주식 관심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. 특히 4, 50대들. 원래 계속 나오잖아. 갔다 왔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갈 때가 이제 주식밖에 없는 거야. 보면 그 주식 유튜버들도 있잖아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는 그 유튜버 있거든. 근데 거기도 구독자가 벌써 9만이 넘었어. 냉철 TV라고. 9만이 넘었어. 아니 구독자 이러다가 이거 금방 이거 실버 버튼 이거 받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, 자월에 나오면 몇백 명씩 들어있어. 근데 여기서 지금 가는 놈들 있잖아. 조금 더 길게. 이거 이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, 이게 핵심 얘기가 뭐냐면 진짜 고수들 있잖아. 가는 놈 안 흔들리고 꾹 들고 있는 거 있잖아. 그게 진짜 고수야. 우리는 오르면 이렇게 조금씩 막 줄이잖아. 왜 그래? 쫄보라서. 아 근데 그거 팔고 또 이제 조금씩 산단 말이야. 바닥에서 막 누워있고 사람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우리 반도체 막 세팅 소재 조절 세팅 해놨는데 지금 막 사람들 따라 붙는데 아니 내가 지금 따라 사는 사람 있더라니까. 근데 우리는 작년 막 말 올 초 세팅 해놓고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좀 털리고 남은 물량 그냥 꾹 들고 있잖아. 지금은 이제 다른 거 뭐 있을까? 근데 다른 것도 간다니까. 오늘은 그래서 건설주 막 제주도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. 더 여기서 달라붙기는 밸류에이션도 애매하고 무슨 반도체 소재주가 무슨 플랫폼이어가지고 돈을 그냥 무한정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. 바이오도 모더나 모데나인가? 거기서 이제 또 유의미한 이제 중국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. 어제 그것도 컸지. 그럼 한 큐에 이제 돈은 풀었는데 우한폐렴 잡혀봐. 거기다가 지금 관심도도 쏠렸고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해. 조금 조정 받겠다 싶으면 돈이 훅 들어오고 좀 조정 받다 돈이 훅 들어오고 시장이 막 공모주들에 막 쏠리고. 그 옛날에 내가 IT 버블 때는 제대로 못했었고 언제 이랬냐면 2006년도 7년도에 엄청 강했거든. 100배씩 터지는 종목들이 있었어. 근데 최근에 너 10배씩 터진 종목 있다? 그 나도 들고 있었어. FST 조금 먹고 털렸어. 아니 근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. 돈이 뭐 좀 조정받고 빠지려고 그러면 돈이 쑥 들어오고 조정받고 빠지려면 돈이 쑥 들어오고 그래. 요즘에 가치주들도 이제 꿈틀꿈틀한 거 보이고 건설주도 막 이렇게 보인다니까. 그 에너지가 이러면 시장에는 무조건 남아있어야 돼. 현금 좀 남겨놔. 나도 현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은 해놨어. 근데 미국주들이 좀 빠져가지고 미국주에다가 조금 더 이제 더 실었거든. 한국 주식이 그냥 이 돈의 힘이랑 이런 것들 그런 거 너무 그동안 늘렸잖아. 늘렸다가 이번에 또 호재가 또 있어. 최저임금 1.5%
정책 기조도 바꾼 거 아니야. 그동안 우리 뭐 무조건 만 원 한다, 막 연간 막 20% 올리고 막 그랬잖아. 해봤더니 이거 아닌가? 야, 아니 정책을 하여간 그런 상호작용 연쇄반응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자기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봐 막 이런 거 같아. 해봤더니 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장사. 그냥 해봐. 이번에는 어떤 애는 최대 상승, 어떤 애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이게 맞는 거냐고. 이게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. 나는 최저임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. 노동자를 위해서. 그래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밑에 노동자가 있지. 이게 상호작용이거든.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노동자한테 너무 과하게 하잖아? 그럼 사업자가 사라진다니까. 참새를 싹 다 잡으면 참새가 먹는 이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곡식이 날아간다니까. 이게 자본 생태계야. 그 자본 생태계 기본적인 거는 연쇄 반응이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이해되지.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라 라고 생각. 이건 진짜 단편적인 아메바적인 사고야. 경제가 죽어가지고 돈이 안 도는 거. 사업주들이 아유 나 그냥 이 돈으로 사업하느니 강남 아파트나 살래. 진짜 많았다니까. 그 공장하는 사람도 있잖아. 내가 아는 사장님도 공장 오래 했는데 아우 이 꼴이 나 지쳤어. 사업 그 공장 그냥 팔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샀어. 강남 아파트 겁나 올랐어. 강남 아파트를 사서 올라간 그 돈이 그 사람 사업했던 돈보다. 야, 그 사장님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. 사업했으면 뒤집어놔. 아, 좀 일찍 샀거든? 강남 아파트를 산 거야. 근데 이제 의도는 그거잖아. 강남 아파트 값을 낮추고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싶었던 이렇게 의도인데 거꾸로 있잖아. 그냥 아우 지쳤어 해서 사업체를 팔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산 사람이 이 부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단 말이야. 이게 정말 정책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야. 어쨌든 이번에 또 이런 정책 기조도 조금 바뀌었지. 지금 부동산은 딱 부동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교부 장관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넓어. 왜냐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국가에 엄청나거든. 내수를 죽이냐 활성화시키냐거든. 그거는 지금 너무 막혔어.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최저임금 좀 풀렸잖아.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를 그동안 많이 다쳤어. 지금 여기 큰 손 들으시는데 진짜 많이 다 이 형들 보는데 맞아 그럴 거야. 엄청 다쳤어. 아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싼데 주가가 계속 흐르는 거야. 왜냐면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. 또 돈이 안 들어오는 여러 것도 있지. 뭐 주주 환원도 안 되고. 근데 환원 안 돼도 있잖아. 그래도 그 자체 가치는 있잖아. 돈이 들어오고 그 유행을 타기 시작하잖아. 그럼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난다니까. 많이 가는 놈, 덜 가는 놈 있는데 진짜 이상한 거 찍지 않고서는 쫙 다 간다고. 안 느껴지냐? 느껴져. 뭔가 느껴지지. 이런 정황상. 근데 이런 정황상이라도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. 뭐냐면 일단 이런 거 폐가 따자작 딱딱 맞춰졌어. 그럼 오늘 이게 지른단 말이야. 사실 어제 같은 날 크게 지르겠지. 야, 뉴딜에다가 이거 최저임금에다가 돈도 많고 부동산도 못 가고. 아 이거 맞아. 이건 거기다가 이 회사 좋아지고 거기다 배팅을 빡 때린다고.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망할 수도 있지. 대체적으로 잘 벌더라고. 내 경험상 주식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배팅을 딱 차는 사람들 있잖아. 거기서 배팅을 딱 때리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야. 아니 우리 현금을 꽤 많이 들고 있는 양반이 배팅을 막 때리더라고. 아, 그 주식 잘하거든. 그래서 확실히 감각이 있다. 근데 또 빠질 때는 쉽게 빠지는데 내가 이제 지켜봤을 때 이러면 한 7, 80% 확률로 그 사람이 성공해. 근데 20, 30% 확률로 갑자기 뜬금없이 있잖아. 막 북에서 막 포를 쏜다든지 상상지 못한 있잖아. 우한 폐렴 2가 나와서 뭐 베이징 폐렴 이런 거 있잖아. 청도 폐렴 이런 거 나타나든지 있잖아. 20-30%로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는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력이 되잖아. 그리고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당연히 그 배팅한 형보다는 돈을 못 벌겠지. 그 형 돈을 왕창 벌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썩썩지 않게 번단 말이야. 괜찮아 그냥 이 정도만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욕심이 없고 좀 쫄보고 애가 셋이야. 그래 안정적으로 해. 안 될 거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근데 폐가 좋으면 인간은 좋은 것만 생각한다. 자기가 벌써 이미 자기 있잖아. 아크로비오 파크 이제 제일 크 평형에다가 밑에 롤스레이스 딱 하고 이미 지금 회장님이야. 지금 마음이 이미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살 때 있잖아. 이미 난 부자야. 아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.
그 카페 같은데 오면 전 이미 부자입니다. 그 댓글 그 썼어. 어떻게 됐게? 거지됐어. 거지됐어. 망했어. 돌발 변수 막 터지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우린 이미 부자야. 예전에 북두신권이라는 거 있었어. 거기서 이렇게 한 툭 때려놔. 그러면 이게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죽는 거거든. 한참 뒤에 넌 이미 죽어있다. 넌 이미 죽어있다. 주식을 딱 산 다음에 난 이미 부자가 돼 있다. 하고 있는 거야.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확률이 높았으니까.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너무 확신에 쳐서 배팅 쳐가지고 주식도 잘한 사람인데 회계사인가 아이가 뭐 그랬어. 거기서 개박살났지. 그거 이제 열심히 복구하고 또 있겠지. 또 그런 사람도 다시 또 복구해. 근데 그때 이제 그 경험을 나와 하겠지. 아 다음에 그러지 말자. 지금 또 너무 세게 칠 필요, 너무 한 종목에 크는 건 우리랑 안 맞고 우리는 저 솔리파잖아, 솔리파. 내 지인 겸이 형은 이제 배팅 쳤어, 내가. 배팅 상태야. 우리 시골 사는데 행복하잖아. 뭐 좋잖아, 지금. 행복하, 뭐 더 바라는 거 있어, 뭐? 소고기. 그래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. 들어가세요.